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 보안학과 선준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바딘 프레임워크를 이제 소개하려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딘 프레임워크가 뭐냐? 이제 다들 웹 프레임워크라고 하면 스프링도 있고 장고도 있고 뭐 플라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유명한 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웹에 국한된 프레임워크는 아니에요, 사실. 바딘 프레임워크라고 하면 UI 프레임워크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적당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럼 이제 UI 프레임워크인데 그것만으로 웹이 구현이 되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정확히 말하면 프론트엔드만을 다루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또 자바 언어 위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엄청 편해요. 그래서 이제 사전 준비로 이클립스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인텔리제이도 괜찮은데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할때 대부분 이클립스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바에 대한 기본 지식, 특히 GUI 부분, 뭐 스윙이든 AWT든 그쪽에 대해서는 조금 아셔야 이제 편할 것 같아요. 근데 뭐 너무 쉽기 때문에 왜 바딘을 하게 되었느냐? 이제 자바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이제 자바를 끝내고 나면 보통 뭐 자바 GUI 같은 걸로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이 정도까지는 만들어 보는데 그 이상 뭐웹 모바일 이런 거에서는 이제 갑자기 장벽이 확 높아져요. 특히나 웹을 하려고 하면 보통 자바로 웹을 한다고 하면 스프링을 하게 되죠. 스프링을 하려면 그냥 스프링 자체에 대해서도 엄청 잘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JSP 뭐 아니면 프론트엔드 부분 CSS, HTML, 뭐 XML도 좀다 문법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특히 MVC 패턴이라고 해서 웹을 만들 때 필수적인 그런 개념들이 있고, 이제 또 데이터베이스 나오려면 JPA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지치게 되고, 중간중간 오류도 그냥 자바 하나만 해도 오류가 잔뜩 나는데 저것들을 전부 맞춰가면서 해야 된다니까 되게 진입장벽이 높죠, 웹 자체가. 그래서 저도 한때 이 MVC 패턴을 배우다가 때려친 기억이 있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거죠. 프로그래밍은 실습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바딘 같이 좀 직관적이고, 물론 성능은 자체는 스프링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겠지만, 단순하게 만드는 게 이제 뭐 간단히 비유하자면 파이썬이랑 C 언어로 모든 걸 구현하면 성능은 되게 좋겠지만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고. 이제 바딘 프레임워크를 한번 다뤄볼 건데, 그 바딘 프레임워크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제 다들 이 스윙에 대해서는 아실 거예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들으셨다면 이제 뭐 J 다이얼로그, J 프레임 이런 식으로 클래스들이 있고, 이 클래스를 바탕으로 이 안에 있는 요소들이 뭐 텍스트 필드 하고 J 버튼, J 라벨 이런 식으로 있죠. 거기다 이제 여기서도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라고 하면 좀 그렇고, 도구 같은 걸 이용하면 뭐막 이런 네임이나 패널 이런 요소 같은 걸다 끌어다가 쓸수 있는 그런 도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좀 2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고, 아무튼 이런 자바의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런 엘리먼트들에 접근을 한다는 거.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스프링 같은 걸로 하려고 하는 프론트엔드 부분에서 아예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프론트엔드만을 다루는 사람이 필요할 정도로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는 뭐 간단한 것만 만들고 싶다, 아니면 웹을 처음 뭔가를 만들고 싶은데 뜻대로 잘안 되니까 단순한 것만 만들고 싶어도 이제 그럴 때 바딘이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클립스 하시는 법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이미 제가 바딘을 이용해서 웹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아주 단순한 것이고, 이제 이 웹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정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인터넷이 잘안 되나? 네, 이런 식으로. 이 정도를 구현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그냥 생웹 하나만 있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랑 연동돼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 초기화하면 이제 다 없어지는 거죠. 읽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이클립스를 새로 열어주시고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거니까 웹 프로젝트. 이제 바디인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메이븐이라는 게 깔려 있어야 돼요. 메이븐은 뭐 여기 헬프 들어가서 마켓플레이스 이런 데서 메이븐 다운받으면 금방 깔으실 수 있고요. 바딘도 여기서 검색하면 나오긴 하는데, 그 바딘은 이제 디자이너라고 해서 그 요소들을 막 끌어다 쓰는 그런 도구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직 쓸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메이븐 프로젝트를 생성하는데, 여기서 필터에서 바디인을 검색해 줍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안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뜨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바디인을 깔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add archetype을 해서 group id가 com 바디인 지금 전 이미 깔려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이게 찾아보시면 나와요. 바디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게 나오는데, 바디인 뭐 바디인 archetype application 하고 8.00 이거 세 개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이게 추가될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선택이 안 됐나? 앱이란 게 만들어졌죠. 이제 기본적으로 메이븐을 바탕으로, 이제 메이븐이 뭔지 몰라도 돼요. 일단 동작하는 걸 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바가 프로젝트가 생성이 돼 있어요. 딱 보시면 뭐 다른 JSP고 XML이고 뭐고 이런 거알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자바 그 자체입니다.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편하죠. 자바 위주니까. 이거 아까 봤던 뭐 아까 그이 스윙에서 봤던 것처럼 똑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텍스트 필드, 버튼, 이제 뭐 J 버튼 이런 게 없이 그냥 버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보시면 바딘 UI 버튼, 바딘이란 UI 프레임워크에서 지원하는 그런 버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시로 다 생성돼 있고, 이 이니트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이 메소드를 실행을 하면 이제 이게 메인 함수라고 보시면 되죠. 하고 밑에 이제 서블렛도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더 찾아가시면서 아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 이걸 메인 함수라 가정하고 이 안에서 동작하는 것들을 위주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실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실행하면 뭔가 웹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뜨죠? 이제 메이븐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메이븐을 바탕으로 디버그를 해줘야 돼요. 올. 이 jtrun이라는 거는 이제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것도 몰라도 되는데, 그
튜토리얼을 보시면 이 GT-run이라는 것을 통해서 컴파일을 해줘요. 디버그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디버그 하시면 쭉쭉 진행이 되는데, 네, 이제 오류가 뜨죠. 무슨 오류냐? 그냥 컴플레이션 페일리어래요. 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JDK 버전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윈도우 프리퍼런스 들어가면 이거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도 다 있어요. 그 튜토리얼에 들어가시면, 근데 이제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게 바딘이 되게 좋은 프레임워크인데 아무도 한국어로 설명을 안 해주었더라고요. 아,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이제 설정이 잘 되어 있는 상태인데 JDK 버전 호환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잠깐만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포트가 겹쳐져 가지고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컴파일을 할 때부터 아예 포트를 따로 설정을 해 놓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 보면 JT-run 지금 나오신 것처럼 GT런 하고 뭐 마이너스 DGT.볼트는 하고 포트 번호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제가 예전에 아파치로 실습을 한번 했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겹치는 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이것도 지금 뭐가 진행이 되고 있나? 네, 지금 아까 오류 고치느라고 일시정지를 했었고요. 지금 여기 블로그에서 보시는 대로 DGT 포트 하고 포트 번호 이렇게 입력하면 이제 오류가 해결이 돼요. 지금 실행이 정상적으로 됐는데 다시 해볼게요. 디버그 들어가서 메이븐 빌드를 클릭하시고 이제 클릭하시면 그 설정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명령어로 이런 식으로 아까 8081을 썼기 때문에 8082로 했고요. 디버그 누르면 이제 원래 예시에 있는 코드를 바탕으로 웹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네. 서버가, GT 서버가 열렸다고 뜨죠? 정파리.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동작을 하는 건지 저는 잘 몰라요. 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는 거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스크롤 봐도 추가가 되나? 네,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되게 친숙해요. 입문하기 딱 좋다고 해야 되나? 좀 서비스들이 다 자동화되어 있는 게 많아서. 그럼 이제 아까 만든 그런 대시보드를 우리는 구현하고 싶으니까 이거를 쭉 지우기보다는 아직 저희가 아는 게 없으니까 아무리 뭐 GUI랑 비슷하다고 해도 이렇게 맨땅에 헤딩하는 방식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거는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라벨 이런 거는 뭐 다 똑같을 거예요. 이미 스윙에 있는 걸 한번 해보신 분들이라면, 하고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텍스트 필드 캡션이 뭐지?
수준이 뭘까요? 아, 그리고 저는 참고로 이제 여기서 레이아웃이 버티컬 레이아웃인데 저는 앱솔루트 레이아웃을 선호하거든요. 버티컬은 이제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거고 앱솔루트는 위치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제 임포트 하시면 되고 이제 넓이, 높이 이런 걸 어디서 하느냐? 그냥 검색해 봐야 되는 게 다죠. 이렇게 했을 때 메소드가 나오는 것 중에서 찾아보거나 아니면 검색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따로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유튜브도 있고 그런 튜토리얼들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 그런 거 위주로만 하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앱솔루트 레이아웃이 불편한 거는 위치를 하나하나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게 조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뭐 길이는 이렇고 높이는 이렇고 왼쪽에서 얼마 떨어져 있고 위쪽에서 얼마 떨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한번 동작하는지 보려면 저장을 하고 이제 다시 빌드를 하죠. 왜 지웠지?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네. 네, 제가 또 실수해서 당황을 했었네요. 이런 식으로 라벨 적고 여기 있는 건 이제 폰트에 관련된 건데 이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라벨 기본적인 거 적고 추가를 하면 이 위치에 추가를 하면 근데 이제 셋 콘텐츠를 해야 돼요. 이셋 콘텐츠를 해야 이 레이아웃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저장을 누르면 다시 리빌드를 해주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죠. 사용자 정보 등록. 하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그냥 라벨이란 걸 알았고 하고 텍스트 필드란 것도 있죠. 이 텍스트 필드를 추가를 해보면 사용자 정보를 등록하는 그런 대시보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캡션이 뭘까? 아이고, 새 콘텐츠가 밑에 있어야겠죠. 항상 맨 밑에 있어야겠죠. 이게 다 추가된 다음에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추가하는 거니까. 이게 단점이 웹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빌드가 되는데 여기 뭐 오타가 막 잔뜩 나 있어도 빌드는 돼요. 한참 나중에 웹을 실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름 입력이 딱 떴죠. 이게 앱솔루트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이런 위치 같은 거다 계산해야 돼요. 이게 귀찮아 가지고 보통은 잘안 쓰는데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요소들을 쭉쭉 추가해 나가시면 됩니다. 뭐 어려울 게 없고 전혀 없고 하고 이제 콤보 박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J 콤보 박스라는 거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아마? 콤보 박스 이것도 이제 잠깐 임포트가 안돼 있는데 이런 거 그냥 다 해주시면 됩니다. 콤보 박스 이제 성별을 선택하는 거라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템 여기 있는 것들로만 설정을 하고 이거 말고 더 없으니까 그리고 Add Component 이딱75 간격이 딱 적당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래는 칸 크기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칸 크기 뭐 넓이 높이 이런 것도 다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간단하게 그건 이제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는 거니까 만약에 이런 컴포넌트, 콤보 박스 이런 게 뭔지 모른다. 전혀 모른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사이트에서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바딘, 콤보 박스. 이렇게 치면 공식 사이트에서 설명이 다잘돼 있습니다.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있는데 그냥 example 코드를 보면 그냥 직관적으로 어떤 코드를 입력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나. 이런 식으로, 저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 사이트도 그렇고, 이 만든 사람 의도대로 다 직관적입니다. 그렇고,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남자, 여자, 콤보 박스가 적용이 됐는지.
됐죠. 하고 이제 이메일. 이메일은 뭐가 이렇게 좀 길어요. 이것도 이름이랑 똑같이 텍스트 필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라벨. 이거는 그냥 골뱅이는 굳이 입력 안 해도 되니까 옆에다가 같이 놓는 거고, 그 다음에 방금 남자 여자 선택한 거 같이 이메일들을 지메일, 네이버, 한메일 이것 중에 선택하라고 이제 콤보 박스를 추가를 하는 거죠. 하고 이것도 위치를 잘 계산해 가지고 추가하시면 딱딱 맞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이것도 이건 이름이랑 완전 똑같습니다. 이름이랑 거의 다를 게 없어요. 여기까지 한 거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리스타트 컴플리트. 네, 이렇게 잘돼 있죠? 남자, 여자, 지메일, 남자.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두 개가 남았죠. 대시보드랑 버튼. 근데 뭐 버튼은 여기 예시 코드에 다 나와 있어요. 저도 이걸 보고 한 거고요. 액션 리스너 다 배웠을 거예요. 액션 리스너를 바탕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클릭을 리스너를 했을 때 어떤 동작을 할 거냐, 그걸 결정을 하는 겁니다. 대시보드 입력, 대시보드에 입력, 이런 식으로 할까요? 이거는 뭐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표현한 거고, 이벤트를 이제 다음 절에 있는 이벤트를 수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번 여기까지 해볼게요. 버튼을 눌렀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일단 버튼이 생겨나야 있어야 됩니다. 안 생겼네요. 왜안 생겼을까요? 애드 컴포넌트를 안 했죠. 버튼 추가. 이제 버튼을 추가해주면 분명 생겨나 있을 겁니다. 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이제 가장 핵심 대시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시보드는 저가 이제 GUI를 해볼 때도 잘안 건드려 봤단 말이죠. 귀찮으니까.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표는 그리드라고 하고요. 그리드를 선언할 때는 이렇게 그리드하고, 이거 제네릭. 네, 제네릭 클래스를 입력을 하고, 그리드. 하고 이제 제네릭 입력했던 클래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이 된대요. 이것도 이제 제가 튜토리얼을 보고 아는 거고, 그리드 크기들을 설정하고, 이제 뭐에 대한 그리드인지, 무슨 뭐에 대한 표인지 하고, 이제 아이템들을 이제 로우, 행에 뭐를 추가할지, 그럼 이제 이 리스트를 추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셋 아이템을 하면 셋 칼럼스는 뭐 당연히 알 테고, 이름 뭐 칼럼들을 설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 이제 추가하면 끝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보았을 때 단순해 보이지만 이렇게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줘야 돼요. 클래스를 안 만들어도 분명 할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을 텐데, 제가 학습한 부분에서는 이제 클래스를 꼭 만들어주는 걸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어주시면, 일단 그리드 선언을 할게요. 펄슨 있고, 아까 여기 있었던 거랑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제 이름, 성별, 이메일, 학교를 입력했었죠. 이름, 성별, 이메일, 학교. 하고 이제 생성자로 세트를 해야겠죠.
이렇게 하면 세터가 완성이 된 거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끝난 거 아닌가? 그냥 이렇게 하면 이제 클래스에 이제 추가가 된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드에 이렇게 딱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객체 자체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객체 리스트를 추가하는 거죠, 정확히는.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칼럼도 다 설정을 했고, 이 person이랑 클래스를 바탕으로 한 리스트를 이 표에다가 추가를 했고, 뭐 흠잡을 데가 딱히 없어 보이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어우, 500 에러가 떴네요. 왜 떴을까요? 어디 부분에서 오류가 났나요?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 떠요. 네임을 프로퍼티 네임 뭐 어디서부터 꺼낼 수가 없대요. 이거랑 이거가 이름이 같은데 그건 상관이 없나? 이제 여기서 많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막혔거든요. 어디가 문제인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91번 set column 이 메소드가 문제네. 이게 왜 오류가 나는 거냐면, 저도 이제 삽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이 클래스에서 뭔가 비어 보이죠? 세터가 있는데 게터가 없어요. 게터가 있는 거 없는 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바디인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그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이 셋칼럼을 할 때는 게터가 있을 때 동작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럼 게터 이름을 막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다 인식을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게터가 있는지 알아서 찾아가지고 이 네임을 반환하는 뭔가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조를 짜놨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터를 설정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뭐이 get name 이 정도는 인식을 할수 있겠는데, 뭐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도 인식을 하느냐? 다 인식해요. 아이고. 뭐라고 뜬 거죠? 아, 너무 긴 거? 뭐라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실행이 됐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네, 또 오류가 나가지고 잠깐 일시정지를 했고요. 다시 리스타트를 하면 게터를 막 쏘는 듯할 거. 안 되네요. 이번엔 뭐가 이유인가? 이번에도 네임, 젠더, 이메일, 스쿨. 아, 걔같이 쓰면 안 되는 거구나. 걔 네임으로 하면 아마 실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알아듣기 좋게 써놔야 작동을 하는 거네요, 역시. 전 얘가 똑똑하게 알아서 게터를 찾아서 쓰는 건줄 알았더니 그냥 우연의 일치였을 뿐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작동을 잘하죠. 아, 이게 꼭 이렇게 get 뭐뭐 get 뭐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전 이게 편해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하니까 인식을 해준다는 거죠. 이건 다행이네요, 지금 알아서. 이렇게 했을 때 대시보드가 생겼네. 추가를 한번 해볼까? 될 리가 없죠. 아까 버튼 이벤트 설정을 안 했으니까. 버튼 이벤트 설정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set 컴포넌트를 할때 행이 갱신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set 컬럼을 하면 갱신이 되는 게 맞죠? 그럼 set 아이템을 할때 person 리스트를 가져오면 갱신이 되는 건데, 이 리스트에서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버튼을 누를 때마다 추가를 하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person 리스트에 추가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리드에다가 추가를 하면 계속 추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단 말이죠. 안 되네요. 왜안 되냐? 이셋 아이템을 통해서 갱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갱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나와야겠죠? 버튼보다. 그럼 이제 리스트가 바뀔 때마다 그 리스트를 또 갱신하는 거니까 행이 계속 추가가 되는 거겠죠? 됐네요. 한번 이제 제대로 써볼게요. 네, 정상적으로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딱히 예외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빈칸으로 해도 아마 될 거예요. 네. 이것도 뭐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되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면 이렇게 스크롤도 그냥 여기서 알아서 구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소드가 그런 역할들을 다 대신 수행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바딘 프레임워크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알아봤고요. 이제 디자이너, 그래프 막 이런 것도 바딘에서 충분히 구현이 다돼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이거는 오픈 소스가 아파치 2.0으로 공개돼 있는데 바딘이 또 유료 버전이 있단 말이죠. 이제 바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바딘 디자이너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방금 전에는 컴포넌트들을 일일이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끌어다 쓰는 그런 신개념 웹 프로젝트를 한번 보실 수 있어요. 네, 여기 지금 동영상 보시면 여기 이제 쭉 컴포넌트도 있고 이걸 이제 클릭해서 드래그 해서 이렇게 옮겨놓기만 하면 이제 프론트엔드 작업 그냥 쭉 끝나는 거죠.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유료라는 거. 근데 유료긴 한데 저희가 이제 아주대학교 이메일이 있으니까 그거를 인증해가지고 GitHub으로 인증한 이메일로 이 바딘에 가입을 하면 이 디자인을 쓸 수가 있어요. 학생일 때만 한정해서. 이제 그런 걸잘 활용하면 좋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딘 공식 사이트 방금 보셨던 https 바딘.com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것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